결정샷! 아, 녹화하는 거예요? 차렷! 아, 뭐 얘기 좀 해. 서로 상관해. 살아남은 걸 축하드리면서 서로 맞춘.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1등 박수. 아. 대단합니다. 아, 불사조. 네. 아, 강자가 살아남는 아닙니다. 아, 그럼요.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자다. 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강한 션 또 내려갔잖아. 강한 거 아니에요. 네. 지나치게 강해도 또 내려가는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아홉 번째 종목은 과연 뭘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힌트를 드리면 스포츠계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엄마,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엄마, 핸드. 이 뜻이 그런 어떤... 핸들 맞아요? 핸들 맞아요? 어머니가 핸들, 아빠가 방금. 네. 바하, 핸드라고. 아,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까지는 맞았던 나를 보면서 핸드. 확실히 없었어. 일단 그 스포츠에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종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포츠의 아버지는 뭐냐? 육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육상. 아, 박제가 넘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스포츠의 어머니다.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엄청난 동호인과 엄청난 생활체육이 확보되어 있는 생활체육의 꽃이자 생존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생존. 우리 동네의 지름. 아홉 번째 정식 종목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right now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죠. 우리 동네 예체능 아홉 번째 정식 종목을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우와. 우리 귀여운 어린이가 그렇죠?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저거 저거. 선두에서 주원하겠습니다. 6번님, 6번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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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번 종목은 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꽃 수영입니다. 생활체육의 꽃, 그리고 생존 스포츠 수영. 수영이야말로 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아, 그럼요. 대한민국의, 아니 뭐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가.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네, 그러니까 동네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 물놀이 할 정도예요. 아~ 바다 수영을 한다고요? 바닷가에서 그냥 가볍게 물놀이 할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정식으로 영법이라든지 이런 수영의 테크닉을 배워본 적은 한 차례도 없어요. 그래서 장점은 바다에서 놀아봤다. 그렇지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뜨는데 못 나가는. 뜨는데 제자리에서. 야, 그냥, 아니 뭐 이 몸이 못 뜨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왜냐면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물이 무섭대. 초등학교 3학년 때 광안리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바닷가를 가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물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래도 배워보지 못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제 발이 두 발이 땅에 붙어 있었다는 조건이었죠. 일단 그러면 일단 지석이는? 네. 얘는 뭐 몸이 펠프스인데 뭐. 저는 또 수영하면 또. 와, 네. 딱 벌어져가지고. 몸매가 달 하는 몸매야. 저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은 자신 있습니다. 뭐야? 튜브와 구명조끼. 예. 야, 너 몸이 아깝다. 수영 못해, 지석아?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근데 저는 자신은 있어요.
치세가 잠깐 나와봐. 치세가 너 여기 오늘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 지금 누가 연락이 왔디? 사실 뭐 누가 우리 딱히... 제작진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오른데 막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혹시 제가 바꾼 거야 여기? 아니, 누가 딱히 연락을 해주지 않았는데. 아 원래 그 집에서 여기가 좀 가까워요. 이 업계 소문 났구나. 아, 여기서 가까운 데 오는 거 여기서 촬영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그 동네 소문 나잖아. 오늘 또 호동이 형이 무슨 옷을 입고 오냐. 그래서 또 색깔까지 제가 이제 맞춰가지고. 네. 아니 그 늦을 빼고 빨리 얘기해. 서진석 수영 잘해 못해? 아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제가 왔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든지 어떤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세 명이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수영에 대한 무지기 때문에 우리 동네의 체능이 정신, 그러니까 과정의 성장에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미스터 소. 아, 서지섭 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수영 선수. 수영보다 수구를 했다는 얘기도. 아, 진짜요? 확실한 건지 모르지만 예, 수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소지섭 씨는 좀 반대입니다. 왜요? 제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서지섭 씨. 네. 제가 뭐 어느 행사장에서 서지석 씨 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소지석 씨 왔다고 근데 그러는데 막상 제가 나가면 막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속삭이 너 속삭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한 네, 그렇겠네요. 주셨기 때문에 왜냐면 강호동 정영도는 헷갈릴 필요가 없고 누가 들어도 강호동이고 네. 누가 들어도 정영도인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네. 있다. 마이크에 또 크게 울리면 어. 네. 서희석 씨 오셨습니다. 아니면 아 그럴 수 있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또 배우자가 같이 네. 어 인기 배우 서희석 씨 왔습니다. 그럼 진짜 서희석 예 그럴 수 있네. 아 남자는 안 되는데 여자 아는 분 없어요 수영? 그래도 뭐 제작진이 또 저도 준비하게 뭐 염치가 있으면 이번 정도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새 멤버 우리 동네 지금 수영편 우리 세 명 가지고는 터무니없고 아, 말도 안 되죠.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 공간을 가득 채워줄 예. 새로운 멤버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네, 이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실내 수영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우리 동네 일체는 이제 아홉 번째 종목 생존의 스포츠 수영편. 우리와 함께 같이 멋지게 건강한 땀 흘린 우리 멤버 나오세요! 자, 과연 어디 거야 어디? 저희들은 아, 나왔다 나왔다. 어. 아직까지는 오, 와, 몸 봐라. 아니, 몸은 좋은데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몸이야, 저런 몸이. 많이 본 하강이야. 하체가 잘 발전되세요? 저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입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가. 어? 다리가 약간 결기처럼. 어? 아! 아 이제 그 길로 쭉 나가세요. 아! 와, 근데 수영 정말 잘한다. 안에 과욕이 넘치시는 분이시잖아. 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24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섭외 됐으니까 섭외. 지금 이 상태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네, 반포대교에서 왔어요. 제작진과 네. 마이클 코스를 제안하지 않는다. 본인이 내가 오늘 밤은 무슨 밤? 디루션 밤! 이야, 어서오세요. 샤넬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이클을 통해서 네. 건강한 땀을 흘렸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동네 지금 수영팬인데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또 엄청 힘들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아 다음 종목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아니, 힘들어. 마라톤 하는 거 아니야? 마라톤? 일단 그런 얘기하지 마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제작진이 또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니까. 전 다음 마라톤 할 거 아니고. 아, 네 나오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사이클이 이어서 수영의 우리 가족. 예, 시연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궁극적으로 저기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맞죠? 수건이야 그냥.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나 사람 피를 말려서 내가 사람 피를 말려와 그냥. 그러니까 뭐로 어떻게 하자고? 사이클 이제 했으니까 사이클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수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음 종목이 마라톤이 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와서 오는 거예요. 아이씨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형돌아 나 지금 물에 들어갔다 왔니? 나 지금 물에 들어갔다 왔니? 나 지금 이 말만 듣는데도 몸에서 놀래가지고 지금 물에 들어갔다 놓은 거 아니야 이거? 수영한 1.5km 하셨는데요? 일단 너무나 천군만마입니다. 수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수영의 건강한 땀 흘릴까 각오 듣겠습니다. 네, 철인 3종 가죠. 철인 3종 가죠. 아니요, 제가 수영은 정말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철인 3종 이렇게 도전할 때마다 물 앞에 섰을 때 되게 공포 이게 싹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수영 좀 잘 배워갖고 저도 수영 잘하는 남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예체능 수영편 이제 또 다른 멤버가 또 나와 계신답니다. 과연 어떤 가족이 우리를 반겨줄지. 지금 남자 멤버가 몇 번째입니까 지금 우리가? 꽤 됐어요. 아 그럼요. 족구, 사이클 뭐 계속. 아직 단 한 차례도 이제 여성 멤버 가족이 올해는 한 번도 없었죠.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다음 수영 가족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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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는 정말 남녀노소인데 아 남자야 남자야. 남자라는 유망으로도 벌써 힘 빠진다. 벌써부터 설정이 저 깜빡하고 죽어. 저 헤드셋 끼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박인데 그러면 깜빡하고 막 폼 잡다가 깜빡하고 있는데 아니 옷도 못 벗어요 저. 일단 전신 수영복을 입었다는 것은 아직 몸매 만들기 실패했다. 실패했어. 보지서핀 아니지? 보지서핀 아니지? 오, 시현이 형보단 좋은데? 입수가 더 나아서 시현은 다시 근데 줄로 가는데 줄로? 근데 줄로 가는데 줄로? 근데 이상한 데로 가는데 이하에 얘도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근데 줄로 가는데 줄로? 근데 이상한 데로 가는데 이하에 얘도 야 수경 어디였어 수경? 야 쟤 뭐야? 야 쟤 뭐야? 답답하네 우리 수준인데 예. 야, 깜빡 일으켜! 야, 답답하네! 제 수경 차고 하지 않았어요? 나 그쪽이랑 사귀고 싶은데.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봐. 아니! 야, 너 뭐야? 야, 아, 좋아요. 아, 진짜. 야, 너 중앙선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야, 수경 어디였어, 수경? 야, 쟤 뭐야? 야, 쟤 뭐야? 야, 답답하네. 우리 수준인데. 예, 어머.
아니 도대체 소개를 하려고 하려나 말고 저기 앉아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아, 야 그게 우리 탓이라고 너 수경 복해준 게 우리 탓이라고? 아 거기서 이미 체력을 다 썼잖아요. 아니 체력 쓴 거랑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랑은 뭔 상관이 있어요? 일단 뭐 그전에 네, 우리 일단 가족이 되셨는데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불수검 황영혁입니다. 다시 한번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일단 수영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처럼 합니다. 지금처럼 합니다. 지금 정도 딱 합니다. 어 드럼을 이제 잘하시고 CM블루도 이제 또 잠시만요 타임 네 갔다 오세요. 마지막 좀 해볼게요. 아 너무 잘하시네. 야 너 그 정도 아니야. 아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 멋지게 이제 자기 탈을 하시고 시연처럼 이렇게 어 첫 인사 우리 동네 이제 처음으로 좀 인사드리는 건데 어, 멋지게 아,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예. 아니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 벗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예전에 수영편이 끝나기 전에는 환상의 몸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럼 끝날 때쯤 해갖고 점 해가지고 어렸을 때도 물이나 트라우마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제가 수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전에까지는 수영을 많이 했고 그때까지는 다이빙까지 제가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근데 아기 수영사냐구나. 네. 근데 이제 딱 다이빙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영복이 벗겨집니다. 아,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그게 남자들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뒤에 같은 나이 또래 여자 친구가 있어서 민망함 나머지 다음 날부터 이제 수영을 그만뒀죠. 가슴 아프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트라우마라는 게 진짜 무서운 병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실상 등을 돌렸던 수영인데 우리 동네 예체능이 왜 오시게 된 거예요? 진짜 제가 좀 아픈 데도 있고 해서 수영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트라우마도 있고 제 아픈 것도 좀 극복해보고 싶어서. 싶어. 예예예. 예. 건강이 왜 안 좋아요? 제 폐가 좀 안 좋아요. 아니 무슨 폐가 예능에 나와서 폐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폐기치는 멘트를 하고 있어 지금. 죄송합니다. 폐가 어떻게 안 좋은데? 약간 호흡을 좀 호흡량이 좀 딸려요. 그래서 뭐 수영도 원래는 25m도 한 번에 못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수영을 통해서 이제 폐활량이나 이런 게 극복이 많이 되니까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페리. 아 근데 진짜 지금 제가 여기서 되게 있어봤는데 뒤에 있어봤잖아요. 지금 뒤에 계신 분 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 오다가 한참이 달려갖고 의자에 앉았다가 어 나 이제 하겠다 이러면서. 그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뒤에 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뒤에 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자 바로 일단 먼저 가고 빨리 뜯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좋아 다음 여자 멤버니까 빨리. 알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나오세요. 이래놓고도 남자 나오면 너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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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잔데, 여잔데 그. 예, 오! 아주 유연한 이제 일단. 예, 오! 아주 유연한 이제 일단. 그래서 만만치 않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형, 와, 수영 오래 가야 돼. 예. 아! 오! 수영 오래 가야 돼. 예. 아! 오! 이제 일체를 잘 못해가지고. 아, 출발선 위로 아들로 가는 거 보니까. 아, 나도 딸기 하지 말고. 그렇죠. 아, 일단 배운 수영입니다. 어, 저 병이야. 와. 저 병. 와. 해본 적 없는데. 와. 해본 적 없는데. 누구지? 아 누구지? 제일 힘들다는 저 배움은 형준아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안 배우면 전문적으로 배웠다라는 거. 진짜 힘든데. 와 누구지? 얼굴을 돌려주시면. 누구지? 얼굴을 돌려주시면. 에? 와!
되지 않았더라면 수영 선수가 될 뻔했다. 네,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을 때 물이 너무 좋아서 진짜 수영 선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것은 오늘 특별 스페셜 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맞죠? 아니요. 우리 동네 예체능 수행이 끝날 때까지. 아닙니다. 뭐 체능삼중 경기 한번 같이 가보는 거죠 뭐. 체능삼중 가야지. 못 할 거 뭐 있어, 못 할 거 뭐 있어. 해야지, 체능삼중. 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우리 체능삼중. 저 수영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야. 중요한 건 약속을 지켜줘야 돼. 사진의 제자지가 상의 없이 돌 짓고 질문을 날릴 수 없어요. 아. 어떤 질문도. 그러니까 어떤 질문도 사전에 돌 짓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일단 돌 짓고. 우리 동네의 예체능 일단 시원하게 돌 짓고 스타일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야! 아니, 어느 정도 수영을 하는 겁니까? 수영은 사실 제가 안 배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고. 근데 그럼 저 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때 어린이 유망주였어요, 나름. 근데 그 뒤로는 안 배운 지 오래됐죠. 아니, 지금 나 유리 센 걸 처음 봤어. 화장하는 얼굴을. 아, 진짜. 이제 수영 유리 처음 보죠? 아니요. 센 걸. 아, 센 걸은 처음 봤죠. 네. 각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저의 수영 실력이 보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 수영 정도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 출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예체능이 다른 프로랑은 또 다르게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 열심히 다 같이 팀워크를 다져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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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유리! 화이팅! 그냥 유리야! 야, 이제 멤버 이게 끝입니까? 저희 지금 현재까지 6명의 멤버가 모이셨는데요. 저희가 전국 생활체육 수영 동호인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멤버들 중에도 수영 실력이 훌륭한 멤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수영 오디션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 오디션? 오디션?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준비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오디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준비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오디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션은 구조 10명의 오디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스타분이 이제 우리 동네 예체능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1등만 단 한 명만 10분의 1 단 한 명만 네. 정말 대단한 스타분들인데도 기꺼이 오디션을 보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마리 오디션이 이제 여기에서 통과하면 우리 팀원이 되는 것 동시에 바로 에이스로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 큰 중책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에이스가 아니니까 이번에. 그렇죠. 자, 우리 동네 예체능 오늘 공개 오디션 1조 나와주세요. 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기꺼이 우리 동네 예체능 수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정말 대단한 스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의 자세를 낮추고 오디션에 참가해주고 있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1조 예비 오디션 가족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출연한 작품은 야왕 그리고 관능의 법칙이라는 영화에서 엄정화 씨 상대역으로 나왔고요. 최근에 하투타투에서 장영사라는 역할을 맡고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프로필이 있죠. 네, 캐나다 지역 수영대 그리고 아마추어 대회 한인 주최 대회 등 여러 차례 수상을 하셨어요. 캐나다에서? 예, 캐나다에서. 수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제 주종목은 육상입니다. 육상 100m 달리기인데 그냥 취미 삼아서 그냥 했던 수영을 가지고 또 대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좋은 기록이 나왔고 취미로 했는데 대회 나가서 입상을 대단한 운동신경이고 그러니까 그 이재윤 하면
세계적인 스프린터 그 벤 존슨 선수가 있어요. 네. 대회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 대회를 인상 깊게 보셨고 같이 트레이닝을 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같이 트레이닝을 하고 그래서 하이스쿨 때 같이 트레이닝해서 대회도 나갔어요. 대단합니다. 저희가 봐도 고등학교 시절 와 2주의 육상이 아니에요. 올해의 육상 MVP 삼관왕. 삼관왕이고 올해의 선수상까지 탔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에서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갔었는데 육상에서 삼관왕 한 거 맞고요. 네. 크로스핏도 하시죠? 네, 크로스핏도 하고 최근에 몇 년간 주짓수라는 운동을 또. 주짓수? 격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몸이 장난 아닐 텐데 어떤 그 열정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상체 공개로 대신해도 될까요? 주짓수까지 하고 이랬으면 이건 뭐 몸의 자랑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 상체 공개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어차피 버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처럼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만들어진 거니까 감안해 주시고 우리 동네 예체능 수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진석 씨가 지금 요즘 굉장히 급하게 몸을 만들고 있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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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야, 반칙이야. 와. 조종! 아저씨, 그런 몸 어디 팔아요? 그런 몸 어디 팔아요? 제주씨, 이렇게 한번 사랑하면 해주세요, 멋지게. 예. 우와! 와. 진짜 최종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나는! 우리 동네 체능 수영 고정 멤버가 되어야겠다. 제일 친한 이유를 듣겠습니다. 아 저는 저희 회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정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긴장감 넘치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천재는 노력하는 자한테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한테 이길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이 즐기는 자도 절실한 자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실함이 묻어나는. 자 다음 주인공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물개 샘 해밍턴입니다. 네. 샘 같은 경우는 족구 때도 오디션을 보러 왔거든요. 다시 윤민수. 다시 윤민수. 예체는 그 오디션 전문 스타예요. 박시무. 저는 오히려 솔직히 여기 육지 써 있는 게 보다 여기 물속 안에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예?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 그 배속 안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수영장 들어가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예. 일단 저는 걷기 전에 수영 배웠어요. 호주에서. 걷기 전에요? 예. 전 뭐 믿기 힘들겠지만 집에 저 어머니랑 수영장에서 이렇게 그 사진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런 교육 시키기 때문에 그 호주 그 수영 배우는 게 이거 취미생활이나 이렇게 운동보다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수영하고 우리 학교에 수영장도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도 수영하고 대회할 때마다 다 참석했습니다. 중량 살이 많이 빠져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살을 많이 뺀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좀 열심히 살 뺐는데 옆에 이런 몸이 있으니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하면은 이안 호프. 아, 이안 호프. 네, 전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런 것도 그 환경적으로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양궁을 잘하듯이. 그렇죠. 거두절 말고 샘 해밍턴. 만약에 고정 멤버가 되면 이안 소프 섭외가 가능합니까? 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방문했어요. 그때 제가 통화도 했거든요. 전화 통화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호주 관광청 그 관광청 지사장이랑 친하니까 그거 섭외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재윤 씨 같은 경우는 고정 멤버가 되면 벤 존슨 영입이 가능합니까?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연락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왔을 때도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얘기하고. 점점 우리 동네 예체능 수영 오디션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벤 존슨. 이 모든 것이 이게 현실로 가능하면 다음 주면 벤 존슨. 우리 오른쪽에 서 있을 거고요. 왼쪽에 이안 소프.
아, 그 다음 분은 부담되겠어요. 뭐 아는 분이 없으면. 잠시만요. 그 다음 분이 약한데. 아, 안녕하세요. 대표적으로는 신기생전에서 아다모 역할을 했었던 대표님 만나러 왔어요. 아다모한테 나 혼자 들을 얘기예요? 아니요. 배우 성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수 생활을 하셨었어요? 네, 선수 생활을 거의 한 14년 정도 했었어요. 14년 동안. 에이스시네. 이거 반칙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이 양쪽도 안녕. 이거 어디 나와요? 이거 아니, 안 되는데요? 선수를 오래 하긴 했는데, 일단 거의 그만둔 지가 8년 정도 됐고, 그만둘 때 당시도 이제 부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은 본업이 연기자니까, 오늘 충분히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오승환 선수가 부상으로 간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야외 동호인에서도 던지면 일반 분들이 공을 못 보죠. 우리랑 야구를 하면 우리가 부상당한 오승환 선수의 공을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죠. 대회 신기록이 어떤 신기록이었습니까? 2002년도 MBC 수영대회라는 대회에서요. 접영 50m 대회 신기록을 세웠었어요. 한국 기록과 비슷합니까? 일단 제 기억에 그때 당시 한국 신기록이 25초 아주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25초 중반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와, 한국 신기록하고 1초가 차이가 안 났어요. 에이스시네. 야, 이한섭부 벤전스 안녕. 못 보는 거야? 저는 솔직히 접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 수영장에 있었을 때 제일 민폐라고 생각해요. 올림픽 아닌 이상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다음 선수.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형중입니다. 이오스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고요. 넌 남이 아냐, 내 안에 있어. 아, 토이의 객원 멤버로 유명하죠. 그랬나 봐. 진짜 어떤 생활 체육이 수목 고수라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겉옷을 메고 수영은 어느 정도랍니까? 생활체육인들 중에서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필이면 일조에 또 속해가지고 생활체육인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선수 본인 소개 하고 듣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 X! 안녕하세요. 2015년 핫한 신인 보이그룹. 국민 걸그룹 시스타 누나들의 동생 그룹 몬스타엑스의 션입니다. 몬스타엑스. 뭘 둘 셋을 하세요? 둘 셋으로. 둘 셋. 수영 얼마나 잘합니까? 아, 제가 수영을 한 6년 정도 어렸을 때 수영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 또 선출. 아, 제가 말보다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 아, 역시 신인이야. 아, 자세가. 제가 초등학교 때 수상했던 경력인데요. 2003년도 교육장비 수영 경기 대회 접영 50m 1위를 했고요. 자유형 100m 1위, 접영 100m 3위, 접영 50m 2위, 뭐 2위, 2위, 1위. 혼계형, 접영, 개형, 자유형, 접영, 뭐 개인 혼영 전부 다 3위 안에 드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마스터드 수영대회도 있고요. 아, 대단한 기록을 보여. 사실상 지역 도대회도 대단한데, 이야, 정말 어떤 성훈 선수도 이제 또 대회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호주의 물개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본인의 어떤 생활 체육에 자존심을 걸었고, 벤 존슨의 친구한테 명예를 걸고 지금. 자, 제 1조 경기. 여러분, 우리 동네의 체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진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저기요. 보구나! 우리 동네의 체력의 새로운 종목, 수영입니다. 아시아의 물개 방송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예체능팀이 새로운 멤버를 뽑기 위해서 수영 오디션을 펼치게 되는데, 일단 1레인부터 5레인까지 예선 1조 선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선수가 좀 가장 주목이 갈까요? 우선 수영 선수 시절을 또 지냈던 성훈 선수가 가장 또 유력한
지금 현재 조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또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성훈 선수는 또 직접 또 같이 수영을 했었던 후배라면서요? 네, 그렇죠. 뭐 어린 시절 때 뭐 같이 운동을 같이 하긴 했지만 연예인이 되면서 정말 보기 힘든 친구가 됐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50m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 수영 50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단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스타트와 또 지금 현재 시합이 벌어지는 25m 수영장이기 때문에 네. 스타트와 턴, 이 스타트와 턴만 잘해도 본인의 기록에서 아. 1초 정도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선 1, 2위 한 선수들만이 결선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오! 죽이래! 장난 아닌데! 엄청나네! 오! 우리 동네 수영단 오디션 자유형 50m 제1조 예선입니다. 1레인 수영계 벤 존슨 이재윤. 2레인 호주 물개 샘 해밍턴. 3레인 연예계 펠프스 성훈. 4레인 생활체육의 강자 김형중. 난 40대 화이팅! 아니 아니야. 5레인 수영 신동 몬스타엑스 현우. 아, 긴장된다. 아무래도 1번, 3번이 유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샘 해밍턴을 넣어서 물의 방향을 좀 저항을 주기 위한 작전 아닌가. 자, 이제 준비. 자, 스타트대로 올라가 주세요. 오, 야, 떨린다. 괜히 하지도 않는데.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다려. 다려.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레인의 이재윤 선수 타트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요. 3번 레인의 성훈 선수가 치고 나옵니다. 오, 치열해, 치열해. 아, 상당히 좋은데요. 25m까지 지치지 않는 그 영법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3번 레인의 성훈 선수 그리고 5번 레인의 현우 선수 두 선수가 좀 주목이 돼 보이고요. 성훈 선수가 가장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성훈 선수가 가장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현우 선수가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하면서 성훈 선수를 따라잡고 있는데요. 우와, 스퍼트! 현우 스퍼트 봐! 5번이! 오, 현우 스퍼트! 5번이! 오, 현우 스퍼트! 5번이! 오, 현우 스퍼트! 결승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3번 레인의 성훈이냐, 5번 레인의 현우냐. 결승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3번 레인의 성훈이냐, 5번 레인의 현우냐. 성훈이 먼저 들어옵니다. 2위로 5레인의 현우. 멋있다! 1번 레인의 이재윤. 4번 레인의 김형준. 그리고 2번 레인의 힘을 내요 호주 물개. 샘 해밍턴은 지금 놀고 있어요. 아, 해밍턴 선수 뭐 여러 가지 영법을 다 구사하면서 본인이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 놀러 왔다 싶은 거죠. 그렇죠. 아, 배워. 아, 박스포트, 박스포트! 물개, 물개! 물개! 자, 우리 이렇게 되면 샘 해밍턴은 또 다음 종목 오디션 때 해밍턴이 됩니다. 이야. 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록적으로 볼 때
결성 진출자는 성훈 그리고 셔너. 오, 셔너. 오, 셔너. 아, 일단 3번 레인의 성훈 선수 역시나 선수 출신답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단위 스피드가 좋은 선수 또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단거리 종목에서는 상당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5번 레인의 셔너 선수 역시도 어렸을 때 수영 선수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였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 스퍼트가 뭐 킥 차는 동작만 봐도 일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3번 레인의 성훈 선수가 27초 3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5번 레인의 셔너 선수가 27초 50. 1번 레인의 이재현 선수가 31초 29, 4번 레인의 김영중이 35초 10.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네. 2번 레인의 샘 해밍턴 53초 72. 그러니까 성 선수가 100m 갔다 올 동안 샘 해밍턴이 그렇죠. 50m 간 거예요. 네. 확실히 근데 성훈 선수는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턴할 때 그 쭉 밀고 가는 스피드가 압도적이네요. 아, 성훈 선수 치고 난다. 턴을 하니까 3번이 와. 그렇죠. 반환점까지는 비슷하게 갔는데. 저 아주머니 나오세요. 저 아주머니 나오세요.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자, 그리고 쌤 이제 다음 오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일단 듣겠습니다. 먼저 시연부터. 네, 선배님들께서 너무 경력이 우수하셔가지고 좀 많이 주눅들었는데 다행히도 운 좋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근데 꾸준히 정말 그 자기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를 해주셨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끝까지 그거 완주하는 거 중간에 막 포기 안 하고. 그분들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 레벨이다. 네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아직도 수영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 일단 예선 1위로 결승을 진출한 성훈 씨?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또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지금 예선 때 이렇게까지 힘을 뺄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힘을 너무 많이 뺀 것 같아요. 좀 힘을 좀 더 비추겠다가 결승 때 좀 열심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예, 동료들의 기록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 힘든 경기였다. 자, 그리고 뭐 호주의 어떤 물개로 표현을 했는데 저 뭐래도 장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솔직히 오늘 제 수영 모자랑 제 수경은 어딘지 모르고 우리 와이프 수영 모자하고 수경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이빙 하는 순간 수경 벗겨가지고 예, 전 별로 핑계 대고 싶지 않지만 오늘 좀 핑계 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영 모아 수경만 내 거였다면 입상이 가능했다는 겁니까? 네, 조금 빨리 들어왔겠죠? 아, 또 다음 종목 때 봐야 돼, 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 우리 재윤 씨 31초 기록이 나쁜 기록이 아닌데 초반 스퍼트는 제일 빠르셨어요. 네.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레인의 이재윤 선수 스타트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요. 3번 레인의 성훈 선수가 치고 나옵니다. 기획사를 지금 등지고 나왔, 지금 짐을 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옷을 너무 일찍 벗어가지고. 체온 조절이 심각해. 그게 중요하거든요, 체온이. 그럼요. 너무 빨리 벗겼어. 일단 오늘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는 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릴 적에 육상했을 때 그 긴장감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세상에 강자는 많네요. 아,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대해주셔가지고 우리 동네 예체능 프로그램이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아 고마워. 우리 동네 예체능 수역 공식 오디션 2조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와주셨을까요? 2조 스타분들 나와주세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이시고 우리 동네 예체능 수영을 빛내주기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승! 예. 해병대 전투수영을 하고 온 배우 최필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너한테 고백하는 거야. 내 마음 받아줘. 해병대 전투 수영의 어떤 진가를 보여주겠다. 작년에 십자인대가 좀 끊어졌었어요. 전방 십자인대가. 전방 십자인대가 네. 부상을 당했는데요. 네. 도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열정 살아있다. 해병대네. 해봐야 된다 해서 다시 역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금 오디션에 이제 승사가 됐고요. 해병대는 또 악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독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족구에서 민폐를 끼쳤던 강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족구 편을 하고 동대를 못 돌려놨습니다, 제가. 그 오명을 오늘 드디어 벗고자. 네, 맞습니다. 동호회 여러분들한테 좀 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로그에 그 팬꾸리님이라고. 팬꾸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요? 부력 좋은 수영복과 그 수모와 수경을 구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보내주실 때 그 공진단까지 보내주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팠던 거 족구 편에서. 너무 가슴 아프다. 잘하시라고. 해군 자원 입대를 했고요. 제주도에서도 복무를 했고. 그 중학교 때 수영 선수단 출신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성훈 선수 놀라지 마세요. 자유형 100m를 57초에 끊었습니다. 100m입니다. 100m. 이거는 뭐 생활 체육 수준에서 체크할 수 없는 기록이고요. 네. 맨몸 잠수법 프리다이빙 능력자로 산소통 없이 놀라지 마세요. 산소통 없이 3분. 산소통 없이 3분. 정말 아가미 거의 아가미 수준이에요. 3분으로 숨을 참을 수 있다고. 예. 네. 아가미 거의 아가미 수준이에요. 예. 네? 네. 아까 경기를 살짝 봤는데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실력이 안 되더라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살 때부터 신영타라에서 수영 계속 고1까지 했었는데 매년 지역 수영대회에서 출전해서 총 1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했다는 거는 이미 수영 실력은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수 출신이면 샘! 일단 프랑스 서주시고요. 프랑스가 또 수영의 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단 프랑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영으로는? 저는 프랑스 수영 선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일단 축구는 잘하지만 수영은 뭐 그다지 뭐 그냥 예, 오해입니다. 소식이 없어요. 오해. 프랑스는 요새는 훨씬 더 잘해. 호주보다. 지금은 호주 어떤 선수 있나요? 저는 호주에서 안 산 지 13년 넘다 보니까 호주에서 안 산 지 13년 넘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할 말이 없네. 네. 로빈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각오 듣겠습니다. 저 프랑스 사람이니까 오늘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긴장 엄청 많이 돼요 지금. 근데 최선을 다해서 프랑스에서 수영 얼마나 잘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정도면은 생활체육 올림픽입니다. 진짜로. 예, 강국 호주 그리고 뭐 지금 뭐 캐나다 벤 존슨의 친구 프랑스까지 나와 있어요. 예, 대단하던 세계적인 각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은 중국분인가요? KBS에서 가장 어떤 중국통입니다. 그렇죠. 예.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아나운서계 물찬 제비, 오늘
직장인 파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그 KBS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나운서계의 물찬 제비. 선배님이 나왔기 때문에 이용훈 아나운서가 지금 서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아, 선배님에게 사랑의 하트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선배님에 대한 예의를 지금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한석준 아나운서에게 수영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저는 일단 94년도에 적십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조 하는 것도 보고 2조 저희도 이렇게 딱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 결과 이 팀에서는 저를 뽑을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극강의 힘을 내서 시합을 하는 도중에 누군가는 쥐가 나고 누군가는 빠져요. 누가 구해줍니까? 수상안전요원이 구해줍니다. 수상안전요원 자격으로라도 우리 동네 예체능의 가족이 되고 싶다. 그럼요. 나는 어떤 절실함의 각오를. 마지막 선수 몸매가 또 일단 몸매에 일단 운동신경이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에서 온 그대에서 신성록 씨 비서로 전지현 씨와 김세현 씨를 괴롭혔던 배우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더 대단한 건 말이죠. 네. 아버님께서 굴지의 대기업의 대표이사님.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본 적 있습니다. 네. 아, 그분입니까? 네, 그분입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YMCA 야기 스포츠단 들어갔다가 벽 타일이 무너지는 사건에 발에 부상을 당해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런 아픔 있는 분은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렸을 때. 네. 네. 그래서 어린이 재활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다 수영을 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배움으로써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동네 예체능 제2조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수영단 오디션입니다. 자유형 50m 예선 2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최필립 선수, 강지섭, 로빈, 한석준, 이희경 다섯 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어떤 선수를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2조에 뛰는 모든 선수들이 지금 1조의 선수들이 시합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선수들의 기록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시합을 뛰는 다섯 명의 모든 선수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11년 경력에 또 수영을 했다고 하는 로빈 선수가 조금 저는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보여주기에는 기록이 제일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단위 스피드는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체력적인 조건도 좋아야 되고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사회생활 좀 확인했습니다만 사실 4번 레인의 한석준 선수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한석준 선수는 거의 뭐 말로써 수영을 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본인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2번 레인의 강지섭 선수 그리고 1번 레인의 최필립 선수 일단 몸이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 또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마지막 그 타치하는 순간까지 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단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0.01초 차이로 또 승패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마지막 타치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허리가. 장난 아니다, 지수 파노. 족구랑 완전 다른데. 지수 파노 대단한데, 아주. 심지어 안경도 되게 좋아. 촉촉치도 당하네. 멋있다. 와, 로빈 몸 좋다. 멋있다. 우리 동네 수영단 오디션 자유형 50m 제2조 예선입니다. 1레인
해병대 전투수영 능력자 최필립. 2레인 바다수영 능력자 강지섭. 3레인 프랑스 수영 왕자 로빈. 로빈. 4레인 아나운서계의 물찬 제비 한석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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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레인 아기 스코시단 출신 이이경. 자, 선수들 스타트에서 준비해 주세요. 자,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의욕이 좀 앞섰어요. 네, 그렇죠. 자,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의욕이 좀 앞섰어요. 네, 그렇죠. 자,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의욕이 좀 앞섰어요. 네, 그렇죠. 1번 레인부터 5번 레인까지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일단은 강지섭 선수가 조금 부정 출발을 했고요. 네. 자. 일단은 우승자에게는 이 공정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한석준 선수가 상상 이외로 좀 빠른데요. 한석준 선수가 지금 상당히 빠른데 일단은 50m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50m를 할 만한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좋다 말았죠? 그렇죠.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 방전돼서 방전. 진짜 힘들죠.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 방전돼서 방전. 한번 갔다 오면 데미지가 크지? 얼마나 쉬어야 돼? 못 뛰어요. 저러면은 이제. 5분 쉬어야 돼. 5분 가지고 될까? 저는 아까 뛴 게 아직까지 힘든데. 그럼 강지 선수가 한 번 전력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한번 갔다 와야 돼. 전력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찢습니다. 네. 그래, 한번 갔다 왔어요. 한번 갔다 와야 돼. 전력으로 왔다 와야 돼요. 자, 전력으로 왔다 왔어요. 다시 갔다 와야 된다. 자,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스타트는 1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수가 먼저 뛰게 되면 그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보내기엔 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한 5분 10분씩 쉴 때 좀 쉬세요. 한석준 선수 계속 한숨만 이렇게 내쉬는데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혼자 올라왔잖아요 벌써 위로. 자, 이제 재경기입니다. 선수들이 한 번 50m를 완주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일단 힘들 수가 있겠고요. 자신의 100% 컨디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로빈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재경기를 하면서 몸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부정 출발하면 이제 우리는 아마추어지만 탈락 처리가 됩니다. 다려. 다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강지섭 선수가 일단 약간 부담감을 느꼈는지 출발이 좀 늦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뭐 로빈 선수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초반 스퍼트 하면서 같은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다. 아, 치즈배고. 강지섭이 빠르게 스퍼트를 내면서 일단은 25m 지점 강지섭과 로빈 두 선수가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강지섭이 빠르게 스퍼트를 내면서 일단은 25m 지점 강지섭과 로빈 두 선수가 먼저 통과를 했습니다. 자, 강지섭 선수도 빠르고요. 3번 레인의 로빈 선수 역시나 1위로 현재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빈 선수 최선을 다해야죠. 강지섭 선수가 지금 스퍼트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라인에 강지섭, 3번 라인 로빈 두 선수가 거의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와! 똑같아! 똑같아! 치즈배가 잡았다! 2번 라인에 강지섭, 3번 라인 로빈 두 선수가 거의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지섭! 로빈 지섭! 로빈 지섭! 우와! 똑같아! 똑같아! 치즈배가 잡았다! 2번 라인에 강지섭, 3번 라인 로빈 두 선수가 거의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지섭이 먼저 통과합니다. 강지섭 1위, 로빈 2위. 2번 라인에 강지섭, 3번 라인 로빈 두 선수가 거의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지섭이 먼저 통과합니다. 강지섭 1위, 로빈 2위. 자, 그리고 이경 3위고요. 바로 전에 2위를 했던 한석준 선수는 급격한 체력 저하로. 그렇죠, 거의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일단은 완주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까지 우리 챔피언 선수. 마지막까지. 멋지다. 자, 일단은 강수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부정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을 느껴서 스타트가 늦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 선수 박빙의 승부를 펼쳤거든요. 자, 로빈 선수는 초반 25m까지 스퍼트를 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네. 마지막 25m를 가면서 강지섭 선수가 로빈 선수를 봤어요. 네. 따라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잡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지막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결국 4번 레인의 한석준 선수는 좋다 말았고요. 네. 강지섭과 로빈 두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결승 진출자는 강지섭, 로빈! 일단 먼저 이경 선수의 소감 듣겠습니다. 예. 정말 물이라고 아무것도 몰랐다가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든지 수영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본인이 느끼고 저도 지금 느꼈습니다. 수영 해볼만 합니다. 감동받아. 너무 힘들다. 사실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뭐 아무리 한 3년 안 했어도 다른 운동을 쉰 것도 아니고 예체능에 참가하시는 많은 마을 주민 여러분들 이번에 건강 챙기시고 이분들 한번 이겨보세요. 이길만 할 겁니다. 여러분의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와.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예. 네,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어깨 쪽에 좀 인대가 늘어나서 다음 경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 아까 처음에 점프했을 때 지섭 씨가 옆에 없어가지고 내가 지섭 씨를 제꼈구나라는 그 진짜 파이팅 넘치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네, 최종 결승 진출자는 강지섭 그리고 로빈입니다. 우동대 수영단 오디션 이제 자유형 50m 결선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성우 선수가 가장 빨라요. 네, 그렇습니다. 성우 선수가 뭐 독보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현우 선수가 또 성우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터치하는 순간까지 박빙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로빈 선수와 강지섭 선수는 이 성원, 션우에 비해서 기록이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기록이 상대적으로 빠른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기록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충분히 있죠. 수영했으면 잘했겠다. 강지섭 씨요? 네. 지금 세계 기록 현재 보유하는 그 선수들하고 몸이 흡사하게 생겼어요. 신체 조건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이 이렇게 비율도 좋고 어깨도 상당히 활배근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갖고. 자, 이 네 명의 선수 가운데 우승자는 우리 동네 예체능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결승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수영단 오디션 자유형 50m 결선입니다. 오! 1레인, 프랑스 수영 왕자 로빈. 주태무. 2레인, 바다 수영 능력자 강지섭. 사랑한다, 사랑한대. 3레인, 수영 선수 출신 연예계 펠프스 성훈. 와, 멋지다. 연예계 펠프스. 4레인, 수영 신동 몬스타엑스 현우. 가자. 제 개인 기록을 이렇게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당겨보겠습니다. 꼭 열심히 해서 저희 몬스타엑스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떨린다. 아, 내가 떨린다. 자, 실력이 쟁쟁한 선수들이 맞았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국제 시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료 출발했습니다. 와, 로빈 빨랐어. 와, 좋았어. 스타트 좋았어. 자, 일단은 결선답게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3번 레인의 성훈 선수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네요. 그렇죠. 현우 선수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훈과 현우, 그리고 이제 로빈과 강지섭 선수의 순서예요. 아, 성훈이가 이제 치고 나가네. 성훈, 현우, 장난 아니야. 로빈. 25m 지점을 통과를 했고요. 역시나 성훈 선수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와, 성훈! 와, 근데 현우! 로빈! 자, 3번 레인의 성훈 선수가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현우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결승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우! 결승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들어옵니다. 성훈이 1위, 현우가 2위. 그리고 로빈과 강지섭 순입니다. 성훈! 와, 진짜 엄청나. 죽음저였어요. 오늘 최고 기록, 오늘의 우승자는 성훈!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예. 아, 예상을 했고 또 다르게 보면은 또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3레인의 성훈 선수가 25초 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션우가 26초 91로 2위. 로빈 선수가 30초 17, 강지섭이 32초 62의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훈 선수가 우리 동네 수영단 가족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우승자 성훈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일단 운동을 8년 전에 그만두고요. 운동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어떤 스포츠 경기에 대한 승부욕을 완전히 버리고서 살았었어요. 근데 오늘 경쟁자분들을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거의 한 8, 9년 만에 그 승부욕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예체능팀에 이제 합류하게 된 이상 오늘 저희가 느꼈던 이 고통을 매주 녹화 때마다 이제 제가 겪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오디션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면 안 되죠. 지금 말투가 바뀌셨어요. 아, 이경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이경 선수가 우승을 했다면 오늘 저녁도 같이 파티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사택으로 초대를 받아서 네, 아. 네, 아버님이. 아버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수영장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또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서 멋진 건강한 땀을 흘리겠습니다.